보통 버스 정류장은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공간일 텐데요. 동네 버스 정류장이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고메스 씨는 장을 보고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탈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낯선 한국말 안내에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네 버스 정류장에 모국어로 된 시내버스 노선 안내판이 들어서면서 나들이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각종 지원센터의 운영 시간이나 준비물 등도 적혀 있어 유익한 생활 정보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이니까 다른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있으니까 좀 빨리 찾아올 수 있어서요. 대학 앞에 자리 잡은 이 버스 정류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무료 와이파이 존으로 구성했습니다. 정류장의 주 이용자인 학생들이 인터넷 사용량이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겁니다. 이런 정류장의 변화는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을 좀 더 편안하게 바꿔보자는 지자체의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순천시에서는 한겨울에도 30도가량을 유지하는 발열 의자를 비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좋죠. 따뜻하게 너무 고맙게 해줄게.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동네 정류장들의 변화가 이용자들에게 세심한 배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